여기가 재개장한 거예요, 지금? 올해 8월에 재개장해가지고. 아,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구나. 우리 세종대왕님도 계시네요. 안녕하세요. 세종대왕님이랑 한 컷 찍어주시죠. 여기 확실히 재개장을 하고 확실히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. 그 전에도 왔었었는데 원래 하루에 뭐 한 1km도 안 걷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이상을 걷고 있습니다. 아, 저긴 또 뭐야? 여기 또 문화 체험을 할 수가 있네요. 여기 막 한복 입고 내 퍼스널 컬러 저기 다 있네. 왕의 느낌으로 사진을 또 찍고 계시네요. 어느덧 해가 지고 오늘은 이렇게 걸어서 집까지 갈 예정입니다. 첫 번째 음식은 네. 탕평채 준비해드릴게요. 탕평채요? 한국 전통 궁중 음식인데 다 저어서 드시면 되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? 맛있어. 잡채를 국수에서 먹는 느낌이에요. 잡채국수 느낌. 방금 전에 완전 한식이었으면 얘는 네. 한식이랑 양식 살짝 섞여 있어요. 오,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뭐가 더 맛있어요? 이게 더 맛있긴 한데 저는 얘는 한식이었으면 얘는 뭔가 좀 양식에 가까운 느낌? 되게 퓨전 느낌. 얘도 되게 매력 있어요. 와우. 와, 비주얼이. 와, 이거 근데 혼자 먹기 너무 아깝다. 좀 같이 드시면 좋은데. 녹는다. 엄청 부드러워요. 저는 이제 좀 먹을 거를 좀 더 즐겨볼게요. 아빠 왔다. 우와, 이런 데가 있었어. 와우, 너무 좋은데? 약간 한옥스러운 느낌. 먹으랬습니다. 아, 별이 많이 떴네요. 한 개도 없어. 자,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. 위스키와 함께 ASMR 일단 하자 할까요? 일단 중간에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쓰고 그 주위를 꽃으로 한번 감아볼게요. 오, 좋아요.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네, 좋습니다. 벌써 약간 힙하지 않나요? 문구의 뜻이 이 문구의 뜻은 광적인 매니아. 쉽지 않은데. 마음에 듭니다. 오, 너무 멋있는데요? 아까 보니까 사인 같은 게 있더라고요. 얘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네요. 얘는 팔지 않겠어요. 예. 사진 찍나요? 어, 진짜 예쁘다. 너 도전자니? 네. 이것만 해볼래? 하시면 돼요. 센데? 진 사람이 꿀밤 맞기. 네. 포크를 두드려서 호두를 접시에 담아라. 때리면 때릴수록 속도가 빨라진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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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하셔도 돼요. 연습을 더 하고 오도록 바람나. 얼마나 아프지? 별로 안 아픈데? 네? 약간 매운맛? 잘했어. 악수. 여기 운세 뽑기가 있네. 와, 난 사랑 운을 보고 싶어요. 외롭거든. 이거는 밥 먹으러 가서 거기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
당신의 연애운 특성. 일단 자기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나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내 것으로 만들며 그 이성에게 매료당해서 자기가 손해인 줄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질주합니다. 올해의 연애운? 솔로인 경우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운도 있으니 오!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이상형을 만날 수 있대. 소개를 많이 받으셔야겠네요. 나 소개 좀. 해보겠습니다. 일단 먼저 비비고. 하, 진짜 맛있겠다. 지인의. 전 이런 게 너무 좋아요. 와. 어때요? 아, 너무 맛있다. 진짜로? 딱 맛있어요. 오늘 어떤 향을 만드실 건가요? 그냥 제가 좋아하는 느낌에 제가 생각하는 서울의 느낌? 그런 걸 좀 담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이 끝에 요만큼 향 묻혀서 드릴 거예요. 바로 가면 되는 건가요? 네. 굉장히 드라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 나무 냄새예요. 비우디, 베이스 노트, 우디 노트. 나무는 좋은데. 위로 변경하시면서 향 체크하시고 반대로 아래로 많이 내려서 연하게 한번 느껴보시고 위치 왔다 갔다 해보시다가 아 나는 이렇게 했을 때가 제일 마음에 든다 싶으시면은 집게로 꼭 찍어서 줘주시면 돼요. 완벽하게 경험하신 거고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? 자, 불에 있을 때랑 좀 다른 느낌. 진짜 다르다. 감사합니다. 상남자의 향이 됐는데? 그래요? 오! 어때요? 오, 이 테마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? 우와! 오! 쿨한 서울 남자. 어때요? 네, 테마가 느껴져요. 느껴진다고요? 좋다는 얘기는 안 하네요? 오, 저는 마음에 들어요. 저도 마음에 들어요. 와우! 수고 많으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멘트 드릴게요. 네. 네, 칵테일을 네. 직접 원하시는 거 만드셔도. 제가 직접이요? 네. 오, 이런 특별한 기회를 주시다니. 네. 오케이. 오. 아, 제가 감히 여기를. 그러면 저 뭐, 내키는 대로 저는 세게 가겠습니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지 않나요? 오, 근데 어려워. 아, 다 흘렸어. 멋있게 하려면 뭐 이렇게도 많이 아 그렇게 해야 되구나. 근데 음료도 저렇게 섞나요? 왜냐면 이 과일이 밑에 가라앉아 있으니까. 막 이렇게 하시던데요? 맞아요 맛있어 보이겠네요. 저는 래퍼니까 아이으로 잘했어요.